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한 김병우 교육감에게 도의회가 강제 편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월권 논란에다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일고 있습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라는 도의회. 돈이 없어 못한다는 도교육청.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기관의 대표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의무 지출 경비들을 조목조목 해놓고 추산을 다 해가지고 전체 파일을 키워놓는 것인데 그걸 거부를 하시고 인정을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는 지금 당장에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판에 저희들이 정작으로 책임지지도 않아야 될 영역까지 떠안아가지고 무조건 감당해라 책임져라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거는 백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도의회 예결특위는 급기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 412억 원을 교육청 예산에 끼워넣겠다며 강제 편성 카드를 꺼냈습니다. 세 번 요청했는데 아직 그 수정 예산이 안 왔고 교육감님 이제 법령 정비 또 정치권에서의 지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월권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도의회. 도의회는 오는 28일 예산 강제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김병우 교육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해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